기업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관세 부과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취소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백악관에서 왜 화를 냈대요? 저거들이 한거 아니에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아니 그렇게 저기 그저 느긋하게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. 지금 핏대를 세우고 말씀하셔야지. 그렇습니까? 예. 참 문제 있네요. 네. 일단 좀 보면 어제 미국 증시 아니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갑자기 이제 중국 상무부의 연내 이제 발표에서 기자회견에서 지난 2주간 미국과 뭐 건설적인 토론을 했고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최소화하는 걸로 동의했다. 이 발표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놓고 시장은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. 미증시뿐만 아니에요. 주식시장 말고도 국채금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위험자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랬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의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1차 합의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되면 단서 조항들이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얼마 전에 미국 증시가 처음으로 요 근래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날 관련 보도가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9월 부과됐던 관세 철회, 12월 관세 연기 또는 취소 이 얘기가 이미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그 다음 날뭐그뭐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다시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관련 내용들, 그러니까 중국의 발표들을 보면 단계적인 취소거든요. 결국은 최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게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이미 의류라든지 신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 발효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을 취소하는 거 정도까지는 봐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. 왜냐면 1차 합의가 됐던 게 지난달 중순경이었고, 지난달 10월 14일인가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.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게 결국은 물류, 반도체, 그다음에 소비재,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크게 상승을 했고 그에 힘입어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장후반에 갑자기 매물이 나옵니다. 장후반에 이렇게 매물이 나온 요인은 뭐였냐면 일단 일부 보도 내용에 이거 지금 뭐 백악관 관계자들은 일부는 뭐 합의를 했다. 그다음에 일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아직. 뭐 이런 식이 나오고요. 그러니까 왜 일사불란하지 않은 거죠, 그게? 원래 그렇잖아요. 이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. 트럼프 혼자 막 만약에 그리고 그게 합의가 됐다라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? 트위터에. 그죠?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광 팔아야 되는데. 그쵸 그냥 그 하나 써는 게 그겁니다. 사상 최고치 경신했으니까 인조이 즐겨라 뭐 그런 식의 발표로만 하고 끝냈잖아요.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매물이 출이됐고 그러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다. 그 다음에 중국발 물론 이제 중국발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떻든 향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을 할때이 관세 문제가 논의가 될 거라는 점이죠. 그리고 뭐 취소가 되든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게 12월 15일 날 추가 관세 부과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연기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경기 둔화 상황,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서프라이즈율이 76%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점,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져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근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그 흐름 자체의 정당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서 매물이 좀 출이됐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떠냐?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난 한 달간
그 1차 합의가 되고 나서 한 5% 정도 올랐고, 우리나라 실적 바닥론이 불거지고 나서 좀 상향 조정되고 있었던 8월 중순 이후로 보면 10%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에 동참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. 이제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전히 차익 매물과의 한판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중국과 미국 간의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는 해소가 됐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. 장중에 나왔는데 영향력 크지 않았던 내용. 융커가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부가 하지 않을 거다. 이런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고, 얼마 전에 윌버러스 미 상무장관도 그 관세부과를 좀 지연시키는, 이제 지연시킬 만한 그런, 지연시킬 만한 해석으로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전반적으로 증시 주변 불확실성 자체는 상당히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았다. 이런 상황에서 실적 바닥이 좀 이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전미 소매협회에서 보면 5년 평균,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5년 평균이 전년 대비 3.7% 증가인데 이번에는 4% 증가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전반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, 아니 연말 랠리에 대한 그 흐름 자체는 일단은 필수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이에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이어지면서, 이게 그럴 때는 업종별로 막 하루하루 막 달라집니다. 예, 이 과정 속에서 이어지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은 다음에부터는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. 그게 이제 저희는 그걸로 봤었거든요.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을 하면서 잠깐 물량 출이됐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로 해석을 했었는데, 뭐 이번에는 12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흐름도 좀 있고요. 일부에서는 1월 달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. 정상회담에 대해서. 근데 일단 1월 달로 미뤄진다는 뜻은 12월 15일 날 추가 관세를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시장은 조금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.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밸류에이션, 미국 실적 자체가 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,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가폭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 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 때문에 뭐 8월 중순 이후로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서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그 이 아직까지도 그 무역 1단계 합의 사인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게 없죠. 구체적으로 뭐 장소라든지 장소란 일정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12월 3, 4일 날 나토 그 회의가 있거든요. 12월. 예, 네, 12월 3, 4일 날 갖고 런던에서 있는데, 그래서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게 런던에서 중국이 거길 참여해서 나토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 트럼프가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만나서 하던가 아니면 11월 뭐 중후반에 뭐 그 시진핑 자체는 이제 중남미를 또 방문을 하거든요. 예, 그때쯤 해가지고 또 만나서 하던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. 결론은 장소는 미국은 아니라는 거. 예,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만나서 상징적인 판벨트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좀 하고 싶어 하고는 있는데, 이게 대선 때문에. 근데 뭐 중국이 그걸 도와줄 일은 없죠.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장소는 아마 유럽 쪽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정은 뭐 12월 초중반, 초반 정도로 해서 전후로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.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? 다음 주에 많죠. 일단은 14일 날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가 정말 연기를 하는지 여부가 관점이고요.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오늘도 봤듯이 계속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일정이나 장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.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오늘은
우리 시각으로 한 12시 정도에 그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전년 대비 수출이 -3.5, 그 다음에 수입이 -8.9거든요.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나빠져버리면 이것 때문에 뭐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고, 이거보다 좋으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한 게 있는데, 월트 디즈니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.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, 이게 반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, 데이터 서버와 관련된, 클라우드 관련된, 그 미디어, 그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 자체가,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하도 잘 나가니까 디즈니나 아마존이나 막 하고 있잖아요. 자기네들도 하겠다고. 근데 그쪽의 매출이 급증을 해가지고,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시간 내로 한 5%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부킹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나왔고, 근데 갭이 향후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봤어요. 이게 실적 발표한 건 아닌데, 그걸 가지고 나쁘게 포함해서 7% 빠지고 있어서,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지금 부담을 줄 수 있다, 내년도에. 이 부분은 뭐 별과 바뀌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